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엄마의 손맛 혹은 식탁의 혁명이라 불리며 소비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MSG. 인류가 MSG를 먹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MSG 안 쓰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언론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착한 식당으로까지 지칭했는데요. 때문인지 식약처가 MSG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첨가물, 특히 MS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이에 오늘 방송에서는 MSG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여부,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MSG는 유해한가 무해한가,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오해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나와주신 참석자 네 분 소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기준과 김동술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식약처 첨가물 기준과 김동술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옆에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덕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맞은편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품산업협회 김정연 식품안전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연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식품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등장한 이 식품 첨가물인 MSG. 정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술 과장께 드리죠. 네. 그 우리가 통상 MSG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첨가물 명칭은 그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서 식품이 쓰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러니까 MSG가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성분인가요? 이것은 단백질의 한 성분이죠. 단백질은 사실은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의 한 성분인 글루탐산입니다. 아,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MSG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거는 화학과 교수이신 이덕환 교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MSG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연,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 몸에도 있는 그 단백질과 같은 성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부 좀 전문가들께서 이 복합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 복합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거기에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그 DNA가 가르쳐주는 순서에 따라서 연결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G는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단백질 구성 성분, 아미노산 중에 하나고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연 부장께 질문을 드리죠. 조미료 MSG,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 조미료 그 MSG는 현재는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현재는 발효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천연으로 생산되는 물질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연 조미료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MSG 하면 인공 조미료, 그리고 그 화학 조미료의 대표 주자라고 불려왔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천연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천연 조미료라는 명칭에는 동의를 하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덕환 교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천연 조미료라고 해도, 천연 물질이라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천연 물질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실제로 1960년대에 석유화학 제품에서 글루탐산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글루탐산을 만들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L글루탐산이고 D글루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양이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절반은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 MSG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발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콩이나 밀 이런데 다시마 이런데에서 천연물에서 추출을 해서 꺼내서 분리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천연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원재료는 천연이지만 어쨌든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인공적으로 추출을 했고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천연 조미료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 과정상에 이제 아까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석유계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한 업체에서 광고를 할 때 화학조미료라는 말을 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화학조미료라는 말이 굳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정 중에 보면 재료는 천연을 가지고 하지만 공정 중에 어떤 이화학 공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연 조미료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인식인데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서로의 어떤 광고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학조미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아직도 바뀌지를 않아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 어디나 다 천연 공정을 거쳐서 원재료도 천연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MSG, 화학조미료라는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까? 그 화학조미료라는 말은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에서 간간히 쓰기 시작했던 말이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들한테 화학조미료 또는 인공조미료 이런 말이 다가오게 된 거는 1993년에 맛그린이라는 조미료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제품은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후발주자죠. 그 핵산계 조미료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맛그린을 출시한 회사가 그 선두주자였던 MSG를 비판하기 위해서 화학조미료 MSG를 넣지 않았다. 이런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1993년 말에 그 광고를 내놨는데 94년 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광고는 잘못된 광고다 해서 광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곧 없어졌는데 그 한 달 남짓 사이에 알려졌던 광고가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아주 모든 사람이 기억할 정도로 깊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MSG가 이 천연 재료에서 추출을 한 거는 맞지만 거기다가 나트륨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가 두부는 아무도 화학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두부는 콩을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단백질을 꺼낸 겁니다. 근데 꺼낸 단백질은 물에 녹아가지고 떠다니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간수라는 화학 물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부가 순두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공정하고 MSG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공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효공법으로 만들어져서 첨가되는 L글루탐산 나트륨과 자연적으로 자연식품에 원래 들어있는 그 글루타민산 염 인체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그 대사 과정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말을 해도 됐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그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리작용을 하는 거는 그게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건 뭐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화학 물질이라면 같은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게 화학의
현대화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어떤 자연식품에도 MSG는 들어있다, 그 성분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연식품들에 그렇다면 들어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네. 실질적으로 뭐 단백질이 있는 모든 동식물에는 이 MSG는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뭐 소고기가 되든 돼지고기, 닭고기, 모든 그런 뿐만 아니고 또는 유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류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그리고 토마토라든가 이런 강낭콩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려 뭐 천 몇백 ppm, 심지어 지 가공치즈 같은 경우는 12,000 ppm 정도까지 사실은 모든 동식물에는 다 들어있는 그것이 MS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천연 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 그 MSG 원료가 되는 성분이 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아미노산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설사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중화가 된다. 그렇지만 인공 조미료인 경우에는 그것이 100% 그대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식약처에서 평생 먹어도 MSG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나오기에 앞서서 각 포털 사이트를 전부 다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도 나돌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소비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천연과 인공의 그 차이가 있는지, 아까 이제 소화가 되거나 할 때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독성적인 면에서 소비자는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85년도에 국제소비자연맹에서 매년 10월 16일을 화학조미를 안 먹는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식약처에서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소비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MSG가 어린이 천식을 유발한다. 그리고 뭐 머리를 아프게 굉장히 두통이 심하게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릴 때에 미각을 손상시킨다. 뭐 안전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계속 전개되고 있는 한은 소비자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MSG라고 하는 것은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해서 독성이 있는지 정말로 인체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실험 동물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평가할 때는 뭐 급성 독성이라든가 암환성이라든가 또는 뭐 그 유전 독성이라든가 모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알레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실은 이것은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적어도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은 되어 있고요. 또 이미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시험들도 그동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 대학에서 컨소시엄으로 물론 의과대학이 중심으로 돼서 했는데 사실 MSG를 섭취하는 것하고 우리가 알러지라든가 아토피라든가 피부 반응이라든가 어떠한 임상적에서는 사실은 위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걸로 사실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식품 괴담, 뭐 식품뿐만 아니라 괴담의 그 한 유형인데요. 이 부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식품에 있는 MSG는 다른 아미노산들과 같이 있어서 혹시 독성이 있더라도 서로 중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무슨 독성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중화를 한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부회장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해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의 원래 영어 이름은, 이게 국제소비자연맹에서 85년에 시작을 했다고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은 No MSG Please Action Network이라고 아주 멋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열심히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어디에도 구글에서 이 No MSG Please Action Action Network이라는 걸 찾으시면요. 우리나라의 몇몇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만 나옵니다. 네,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같은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MSG 안 먹는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환경단체도 있고요. 또 일부 소비자단체도 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국제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는 못 봤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 소비자 기구 그런 데에서 어떤 그 캠페인을 하고자 할 때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이 이게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가 된다. 면역력을 떨어뜨릴 주는 MSG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그 MSG 먹지 않기 운동 그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식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이 규명되지 않는 한은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식약처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WHO에서도 그렇게 판정이 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 시민단체 입장, 뭐 전 세계의 시민단체를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시민단체들이 있죠. 배경도 다양할 거고 전문성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단체도 있습니다. 그 WHO가 전문가들의 단체고, FDA가 전문가들의 단체고, 식약처도 전문가들의 단체입니다. 거기에 그쪽의 발언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마미 MSG의 안전성을 언급하는 학술 논문은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2,000편이 넘습니다. 그 어느 논문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해주는 학술 논문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한기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에서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세세히 하나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MSG에 대한 무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동물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죠. 실험 동물이라 그러면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동물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값싸고 가장 민감성이 좋은 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쥐에게 용량별로 매일같이 평생을 보통 쥐는 이제 한 2년 정도의 일생을 사는 동안 2년 동안에 농도별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여보는 거죠. 먹여가지고 어떤 유전 독성, 발암성, 알러지 어떠한 것도 없는 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독성량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되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 것들은 사람보다는 또 종이 다르고 사람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노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계수를 나눠줍니다. 에이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인체 어떤 유해 영향을 일어나지 않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있는 것들은 사용량을 정하는데 이 MSG 같은 경우에는 이 ADI조차도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먹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ADI가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은 있다 하면은 그 ADI를 가지고 모든 기준 규격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ADI 총량을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이러한 MSG가 들어간 물질이 100개 같으면 100개 총합이 ADI를 초과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ADI를 평가했을 경우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뭐 타르색소가 되든 다른 아질산이 되거든 이런 것들도 실제 ADI의 10%를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정부가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있죠. 그러면 실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 정도를 하고 있죠.
2년 또는 경우에 따라 갖고는 케이스 바 케이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일생 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일생 동안 하기에는 7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제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지금 그 김동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허가할 적에 그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는 데 등재하는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고요. 실제로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식품 첨가물은 그냥 식품을 그 가공하거나 조리할 적에 넘는 그냥 임의의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 용어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나라 식품산업계에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질을 식품첨가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 식품이나 넣는 것을 보고 식품첨가물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식품첨가물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민주사회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식의 그 이의 제기는 의미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그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 이의 제기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산염의 경우에는 독일 학술지에서 인산염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지적을 해가지고 유럽의 식약처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지적한 것이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다. 그런데 더 검토해보겠다 하는 식의 그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우리 식약처 혼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식품 안전 관리 기구들이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을 그 부추기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식약처가 움직이면은 아마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모르고 그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일일 허용 섭취량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ADI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그 말, 그 용어를 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 음식점에서 조미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트륨 우리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MSG라고 하는 거가 L글루탐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트륨이 들어있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그 우리가 많은 가공식품에는 MSG 이외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 첨가물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 거에서 이제 덧붙여서 안전성에 대한 것을 MSG 이외에 나트륨이 또 혹시 더 많이 증가돼서 나한테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그런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한기 부회장께서 문제 제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아까 또 일반인들,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이 MSG에 대한 괴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정 일일 섭취량도 그렇고 나트륨은 얼마나 또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궁금해하는데 차례차례 짚어보기 전에 사실 그 발단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왜 나트륨이 더 많은 것 같고 왜 천식이나 비만을 먹으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괴담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유해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 발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1960년대였어요. 미국의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로버트 호반콕이라는 이분이 MSG 많이 들어간 중국 음식을 먹고 메스꺼움을 느꼈거든요. 예, 그게 1960년대 그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는 곽 아마 곽실 겁니다. 중국계 의사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고요. 짤막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좀 불편하게 느꼈는데 이제 뭐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증세를 느꼈는데 이게 혹시 MSG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한동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저 MSG의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 한 4,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이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가 한 2천여 편의 학술 논문으로 그 완성이 됐고 그거를 저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논문들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한 결론이 이거는 ADI를 설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봐도 괜찮겠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나라 식약처도 우리도 다른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5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1960년대의 논란을 가지고 그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결론만 내려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아직은 찝찝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괴담들,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괴담들에 대해서 항목마다 왜 이건 아닌지 반박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가능하신 분들은 어느 분이나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MSG가 뇌 신경 전달 체계를 교란을 해서 뭐 두통이나 아토피, 호흡곤란, 비만, 천식 등을 유발한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정말 끔찍한 질병의 이름들이 쭉 연속이 되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그 어느 퇴직 의사가 은퇴한 의사가 책을 냈습니다. 흥분 독소 엑시토톡신이라는 책을 냈고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이런 겁니다. MSG,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사람의 경우에 그 필요로 하는 사용하는 아미노산 20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보통 20종류로 쓰니까 그냥 똑같이 쓰면 한 5%씩 쓰면 되는데 MSG, 글루탐산은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미노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게 뇌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 말고도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는데 이 만약에 뇌에 글루탐산이 너무 과도하게 주입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각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 몸에 혈당 조절 그 기능이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죠.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설탕을 드시면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아무도 설탕을 보고 독성 물질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설탕 그 당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설탕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말씀하신 그 뇌 그 신경 독소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아주 묘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글루탐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뇌에서는 아주 극이량이 필요합니다.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그 뇌 작용에 필요한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그 혈액이 뇌로 전달될 적에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차단막이 있습니다. 그걸
혈관 뇌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뇌로 들어가는 모세혈관 끝에 그 화학적 구조가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뇌 기능에 위험이 될 만한 그 문제가 있는 물질들은 절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혈관 뇌 장벽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MSG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장벽에 문제가 있는 분, 당뇨처럼, 당뇨에 걸리신 분들처럼 그 이제 혈당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처럼 혈관 뇌 장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당뇨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 신경독소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저 흥분독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혈관 뇌 장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분들은 어차피 다른 그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것들 아마 그 우리 그 독성학의 대부 파라셀서스가 이야기를 필리게 보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먹는 물질들은 다 독성 물질이다. 그런데 독이 아닌 물질은 없다. 다만 그것은 양의 문제이다. 적당하게 먹게 되면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과하게 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양의 문제인데 우리가 밥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되고 물도 많이 먹게 되면은 설사가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 첨가물이 되든 일반 식품이 되든지 간에 먹는 양의 문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MSG를 먹는 양을 보게 되면은 개인별로 연간 따졌을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9g 정도 됩니다. 2g이 안 되는데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한 2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는데 이 양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는 양은 보통 한 13g 정도가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첨가물을 통해서 먹는 거는 2g이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식품을 통해서 MSG를 섭취하나 그리고 MSG 자체를 식품으로 섭취하나 체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고 대사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순수하게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저희 식약청에서도 사실은 이 MSG에 대해서 뭐 지금 그 이전부터 계속 용역을 하고 연구사업을 하고 적어도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연구한 결과 사실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나 첨가물을 통해서 들어오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MSG 자체로 먹는 양도 실질적으로 한 10% 미만이라는 거죠. 하지만 양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일일 섭취량 규제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두 분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일일 섭취량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규제는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원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량을 사용을 해서 뭐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린다든지 저장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조미료 자체를 많이 넣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인체 이상이 올 만큼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우리 그 일부 정말 좋지 않은 업계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예를 들면 조금 덜 신선한 재료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감칠맛이 나는 우리 이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MSG를 이용해서 가린다는 말씀이죠. 감칠맛을 나게끔 해서 가려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 허용 섭취량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평생을 먹는데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 지금 보면 일일 1.9g, 그래서 2g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뭐 60년대에는 뭐 3.5g 정도까지도 넣고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도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국민들한테 일단은 ADI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이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나트륨 말씀을 하셨어요. MS, 사실 MSG 들어간 음식 먹으면 짜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물도 좀 많이 먹게 되고요. 그렇다면 소금보다 이거 더 짠 거 아닌가? 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 MSG로 간을 하는 게 더 몸에 이롭다, 더 낫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MS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디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짠맛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 나트륨을 여러 군데 이제 연구 용역도 하고 해서 저감화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이제 연구 용역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음식에 간을 맞출 때는 먼저 MSG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 맞지 않으면 소금을 넣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소금을 넣고 나중에 MSG를 넣으면 좀 과량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MSG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하시라고 이렇게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 아까 저 이한기 부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좀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 재료를 가지고 그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MSG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MSG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MSG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좀 지난 몇 년 동안에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20억 이상이 하루에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부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이 절대 빈곤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아니요, 말씀 제가 말씀을 마치고 좀 저걸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품질이 좀 떨어지는 식자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MSG로 이렇게 맛을 가려 가지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음식을 파는 사람의 윤리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은 그거를 MSG 탓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MSG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 사용한 음식점 주인하고 그거를 그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값을 주고 사 먹는 소비자가 잘못하는 거죠. MSG 잘못이 아니죠. MSG 잘못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썼을까봐, 그러니까 품질이 나쁘다, 품질이 좀 떨어진 거, 나쁜 거와 떨어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좀 찌그러지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색깔도 좋고 통통하고 아주 좋은 품질이 상등급에 속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못 먹는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는 신선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예를 들면 흐물거린다든지 생선 같은 경우가 정말 조금 부패 직전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조미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좀 맛을 감춰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 자체가 윤리적인 면에서 나쁘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
모든 뭐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고 그거는 MSG 탓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은 MSG를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그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가지고 MSG를 이용해서 그 비싼 값에 파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문제죠. 그거를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그 윤리적인 게 아니죠.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를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MSG가 사용됐기 때문에 MSG도 나쁜 놈이다. 이런 지적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쵸, 우리의 책임을 딴 데다가 엉뚱한 데다가 그 전가하는 거고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니까 예. MS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나 뭐 위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거가 능히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감춰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음식을 파는 잘못 만드는 음식을 파는 행위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지 거기에 MSG가 이용됐기 때문에 MSG로 관심을 돌리는 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한기 부회장께서는 MSG를 이용해서 품질이 좋지 않은 식품이 둔갑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이덕환 교수께서는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MSG가 나쁘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 집에서 마무리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만 첨언을 할게요. 네.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MSG를 품질이 안 좋거나 약간 상한 음식에 MSG를 넣는다고 해서 음식 맛이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고요. 실제로는 MSG의 문제가 아니고 MSG는 어떤 맛을 조화롭게 하는 물질이고 실제로는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은 향신료들이에요. 향신료나 소금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MSG를 첨가를 했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 음식이 좋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그 원료구비유권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첨가물을 통해 가지고 마치 적합한 것처럼 둔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네. 것은 여러분들은 원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비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또 섭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좀 더 그런 것을 강화하고 그리고 MSG에 대한 잘못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업계에 대해서 교육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또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하는데 네. 네, 그 관리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소비자들께서 MSG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질문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현기 부회장께서 아까 어린이들의 MSG를 먹으면 미각이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들이 MSG 안 먹는 날을 정하면서 캠페인을 할 때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어린이들이 미각을 손상시켜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은 사실 식품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그 순수한 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 정말 감칠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미각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MSG로 인해서. 예, 그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네. MSG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병이 예, 있는 예. 분들께. 그리고 네. 이제 MSG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어린아이의 그 미각을 좀 이제 미각 훈련을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MSG만의 문제가 아니죠. 설탕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아직 그 미각에 대해서 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한 가지 맛을 과도하게 그 맛보게 만들면은 그 아이의 미각은
이제 손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맛이 좋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그것만 먹으면은 어떤 경우에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MSG도 그게 뭐 안전하고 그 뭐 생리 기능에 어떤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뭐 매일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어머니 아기들 아주 유아들이 어머니들 모유를 수유를 하잖아요. 그 모유에도 MSG 성분이 한 100g 정도로 따지면 22mg 정도는 MSG 성분이 또 어머니 모유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MSG 먹기 싫어서 집에서 직접 천연 조미료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에도 그러면 MSG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이런 데에 그 감칠맛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 MS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품점에서 사온 MSG의 맛이나 멸치 국물이 맛있게 느껴지는 그 바로 그 요소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MSG 때문에 어린이 미각 상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 MSG 탓이 아니다. 그렇죠. MSG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노출시켜서 생기는 부작용이지 MSG 자체가 미각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죠.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단 것만 그냥 계속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맛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노출시켜 놓으면은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단 것만 찾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때 너무 한 가지 맛에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 거는 MSG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꾸 양으로 이제 얘기가 쏠리게 되는데 김동수 과장께서는 또 일일 섭취량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요.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왜 일일 섭취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가? 왜냐하면 천연 재료에도 있는 거고 심지어 모유에도 있다고 하면 그로부터 얻는 MSG 성분도 있는 거고 MSG에서 또 먹는 성분도 있는 거고 다른 MSG가 가공식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는 그럼 MSG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ADI라고 하는 거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정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양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량을 정하고 제한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영양 성분에 대해 갖고 사용량을 정한다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하루에 그러면 밥 먹을 때 100g씩만 먹으라고 사용 기준을 정할 수가 없듯이 지금 현재 그 MSG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식품 중에 있는 것들이고 과다하게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이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할 때 멸치 국물을 우려내고 또는 그 뭐 해조류라든가 다른 육수구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맛있는 부분, 감칠맛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끓여가지고 열로 추출하기는 너무도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쓰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이런 첨가물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사실은 일반 식품을 통해서 되는 양보다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또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체 안전성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얼핏 생각하는 게 그 착한 식당에 대한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MSG가 유해하지도 않고 천연으로 들어있거나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먹는 거나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그런 프로까지 만들어서 착한 식당을 선정을 해주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멸치에도 들어있고 다시마에도 들어있는 MSG를 추출을 해서 정성껏 만들어내놓은 식당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MSG에 대해서 그냥 공장에서 갖다가 사다 놓은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한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그거를 바라볼 때, 아, MSG를 안 썼기 때문에 착한 식당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인식에 좀 되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얼핏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실은 저희는 조금 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MSG를 쓰게 되면은 뭐 나쁜 식당, 안 쓰면 착한 식당.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는 불이 꺼졌습니다만 뭐 여운의 불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 뭐 단체 급식은 물론이고 일반 식당에만 가도 우리 식당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전광판을 켜놓으면서 MSG를 쓰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우리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모든 관계되는 급식소에서는 MSG 사용을 금지하고 뭐 군대에서도 육군에서도 해군에서도 군대 들어가는 모든 식품들에 대해서도 MSG를 들어있는 것들은 쓴 것들은 군납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첨가물에 대해가지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과학을 하는 식품공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 적어도 항상 새로운 것들 그리고 질적인 것들 더 위생적이고 풍부하고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하게 노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내놓으면은 그거는 성의가 없으니까는 뭐 나쁜 식당으로 예를 들어서 나쁜 음식이 돼버리고 성의가 없는 식당이 된다면은 그 지금 식품공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MSG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MSG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MSG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본의 아지나모도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아지나모도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고요. 그때는 뭐 수입이라는 말을 안 썼겠지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 광고는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굉장히 비싼 조미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감히 그 이제 꿈도 못 꾸던 그런 좋은 조미료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밀을 산분해한다는 방법으로 밀에서부터 그 MSG 굉장히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쭉 그 공급이 되어 왔었는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MSG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MSG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MSG를 생산하던 두 기업이 광고 경쟁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93년도에 새로운 형식의 조미료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핵산계 조미료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온 사람들이 그 기업이 화학 조미료 MSG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광고 전쟁이죠. 우리 사회에서 MSG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는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노이즈 마케팅에 우리 사회가 뒤흔들려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상태로 쭉 오다가 몇 년 전에 또 이 어느 종편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거는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이 정말 무책임한 식품기업, 그 식품기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식품기업의 노이즈 마케팅하고 최근에 있었던 옐로우 저널리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혼란을 겪고 불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MSG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게 언론 그리고 방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뜨끔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MSG를 마치 유해물질로 묘사를 한 프로그램도 있고 착한 식당, 나쁜 식당 이렇게 이분법적 표현을 쓰는 방송도 있었는가 하면 라면 스프를 이렇게 속이수처럼 속여서 또 웃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웃음거리로 이렇게 방송되는 그런 먹거리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께서는 은연중에 선입견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혹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대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전에 사실 MS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소재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모든 걸 이제 이루어지는 먹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들 중에 이제 식품 쪽에서 첨가물 중에서 MSG만큼 큰 덩치의 어떤 프로덕트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상품이고요. MSG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회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워낙 안 좋으니까. 또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또 떠나는, 그래서 국내의 어떤 발효산업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또 국내에 많은 그로 인해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좀 줄어들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업체에서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 사실 기업체에서는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 최근에도 이제 뭐 첨가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 마케팅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겠지만,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식품산업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마케팅은 업계에서는 자제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마케팅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식품업계에서 프리, 무, 제로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 무첨가 식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소비자들이 원 재료들을 살피고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MSG 무첨가 제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고급화, 이런 차별화 전략을 꾀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무차별적인 광고 전쟁이 MSG에 대한 불신을 높인 게 아니냐라는 또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네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무 MSG 라면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아주 그냥 그 겉포장지에 무 MSG를 이렇게 특별하게 맨 주 표시면에다가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일본의 한 소비자단체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제품을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MSG에 대한 논란이 없다. 이런 광고 처음이다 해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본인들 잡지에다가 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무 MSG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까지 광고를 했는데요. 그때 그 광고가 나왔을 때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들이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칠맛을 내는 것은 MSG 이외의 것들, 다른 핵산 조미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MSG만 안 썼다 뿐이지 다른 핵산 조미료를 써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맛 좋은 어떤 그런 이 제품이 좋다라는 그런 것을 광고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살짝 감추고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그런 정보를 준 것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은 한편으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한창 MSG가 몸에 해롭다라고 인식이 되어져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걸로 아마 기업들은 많은 덕을 봤을 겁니다. 무첨가 마케팅이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그런 기업 마케팅이 아니길 바란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마케팅 전략에 뭐 대해서? 지금 그 무첨가 마케팅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고질적인 노이즈 마케팅의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까 인산염을 빼고 그 커피 믹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뭐 인산염이 나쁘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소비자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인산염이라는 거를 쓴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들어간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그 기업에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인산염을 뺐다는 그 제품에 보면은 미네랄 혼합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회사에다가, 그 기업에다가 당신들이 인산염 대신 넣은 것 같은 이 미네랄 혼합물이 무엇이냐고
확실하게 물어봐서 그 정체를 밝히고 뭐 그걸 그 계속 구매를 하든지 버리든지 해야지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소비자로서의 비판적 기능이 너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지금 기업들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MSG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서로 설득을 안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MSG의 다른 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감칠맛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단맛은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나 무슨 맛이 어떤 맛을 보고 단맛이라고 그러는지 어떤 맛을 보고 짠맛이라고 그러는지는 누구나 다 알죠. 단맛은 설탕의 맛이고 짠맛은 소금의 맛입니다. 그 신맛은 식초의 맛이고 그런데 혹시 감칠맛은 무슨 맛인지 아세요? 뭘 보고 감칠맛이라고 그러는지? 입에 감기는 맛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김 앵커님이 입에 감기는 맛하고 감긴다고 느끼는 맛하고 제가 입에 감긴다고 느끼는 맛이 같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르겠죠. 예. 그러면 감칠맛이 무엇일까요? 감칠맛은 그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그 아주 좋은 맛. 그 굳이 애써 해석하자면은 어머니의 손맛.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맛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칠맛하고 이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감칠맛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칠맛으로 해석되는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좀 일본 말이라서 고약한데 우마미라는 말입니다. 우마미는 그 이제 웹스터 영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정의가 뭔가 하면 MSG의 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08년에 1900년대 초에 이 MSG를 분리해서 산업화한 이후로 계속해서 MSG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MSG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MSG의 맛이라고 정해놓은 그 우마미라는 말이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웹스터 영어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감칠맛이라는 정의할 수 없는 맛을 그 들먹이지 말고 비록 일본 말이기는 하지만은 국제 전문 용어가 됐기 때문에 우마미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우리의 논지가 확실해집니다. 어떤 맛을 얘기하는지 네, 확실하게 결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MSG의 맛을 우마미라고 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혀에 MSG의 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마미 센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구조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이 우마미 맛을 내는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과연 MSG가 우리 몸에 나쁜 거라면은 우리 몸이 진화적으로 그런 센서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센서가 있다는 말은 그 뜻은 그 사실은 그 우리 혀에 그런 센서가 있다는 얘기는 이 MSG가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해주신 게 지금 MSG가 유해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우리 혀에 그 MSG의 존재를 확인하는 센서를 갖도록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맛은 우리가 우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겁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방향이 흘러가서 질문을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무해하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그 찝찝함이 또 날아가고 또 MSG를 사용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MSG 오해에 대한
이제 관리다 이런 제형 같은 걸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언론이나 마케팅 전략 때문에 MSG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식약처의 탓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사실 식약처에서 MSG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열린마루라고 웹툰을 통해서도 안전성을 또 환기를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지적들을 또 하기도 하는 게요. 사실 그게 너무나 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 어떤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관계에서 적어도 업계를 대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고 비판적인 글도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갈등들, 이렇게 많은 오해들 이걸로 인해 갖고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첨가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첨가물을 지정할 때는 안전성이라든가 적어도 사용 필요성이라든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것들이고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기준비교를 설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곤욕스럽지만은 적어도 계속 안전하다고 저희가 발표를 사실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도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또는 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홍보보다는 식약처가 이제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 측에서는 일단은 그 전문성을 가진 석박사들을 사실은 채용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인재들을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정부 정책을 만들 때는 저희 자체 어떤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그 학계 전문가라든가 또는 소비자 단체라든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통하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정부가 뭔가 이렇게 앞가림을 해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정말 그 어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달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신임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지만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방송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식품 관련하신 분들도 나오시고 또 비전문가 있긴 하지만 식품에 관련한 것들을 언급을 하세요. 그런 데에서 통일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향한 소통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이처럼 매스컴에서 MSG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매스컴 관련하신 분들하고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좀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국제소비자기구에서 MSG 먹지 않는 날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식약처가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매년 10월 16일이면 MSG 먹지 않는 날을 또 캠페인을 할 텐데 또 소비자들은 헷갈리죠. 국민들은 어떻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숙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해서 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수반될 필요는 없는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그 식약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한기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식약처가 90년대에 생겼죠. 발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를 설득하고 하는 책임은 식약처에게 법으로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식약처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게 우리가 뽑은 대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으로 그거를 강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불명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거냐, 법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식약처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하는 판단은 우리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식약처에 대한 제 불만은 이런 겁니다. 너무 활동이 안 보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좀 믿고 싶어도 뭘 믿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식약처가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할 수는 없죠. 미국의 FDA처럼 국민한테 신뢰받는 식약처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언론에 이 음식의 기능을 강조하는 또는 부작용을 강조하는 이 전문가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인지 알 수 없는, 아까 기업의 노이즈 마케팅, 언론의 황색 저널리즘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비전문성, 이것도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음식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좀 부끄럽게 느끼고요. 이 방송을 보고 신문을 읽는 독자들, 시청자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한기 부회장님 말씀하신 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연맹이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을 열심히 찾았는데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행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OCU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며칠을 찾았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IOCU가 CI로 바뀌었습니다. 컨슈머 인터내셔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네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의 정체가 무언지, 85년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도 전부 우리나라 인터넷에 있는 거지 IOCU나 CIA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김정룡 부장께도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있고 학계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저희 이제 식품산업계도 있고 서로 이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소통의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듣고 어떠십니까, 김동수 회장님? 하여튼 주신 말씀들 아마 충분히 또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실 아마 이덕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처럼 사실은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 사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국민을 안심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이한기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이 아마 기법에서 적어도 만족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복잡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마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어도 첨가물에서만큼은 적어도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저희 정부에는 정부대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도록 힘을 좀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사안이 사안이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아, 발언 기회가 좀 균등하게 가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말씀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은 뭐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부회장님부터 해주시죠. 아, 우선은 소비자들이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부들을 뭐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식품 첨가물은 위해하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식품 첨가물로 승인이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성이 결여된 식품 첨가물이 승인 품목이 있는지 좀 더 연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그 잘못된 내용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왜곡된 정보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현 부장께 드릴게요. 2010년도 식약처에서는 아까 MSG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해서 유권해석으로 무첨가 표시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공문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스스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G 관련해서는 실제 MSG 자체는 어떤 그 성분 자체로 보면 저희 국민들한테 어떤 유익하거나 편리하거나 또 환경을 생각하는 조미료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한테 먹을거리 어떤 즐거움도 주고 또 소금 섭취도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주부들의 어떤 요리 시간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조미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지 마시고 국가에서도 안전하다고 한 물질이니까 편안하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첨가물은 법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지식이 밝혀지면은 식품 첨가물 목록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좀 우리가 먹는 게 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좀 불안해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보다는 좀 편안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좀 언론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그 식품 중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암브로시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내가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힘이 좋아지고 뭐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점잖게 즐기는 품격 있게 즐기는 그런 대상으로 음식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뭐 식품 첨가물이니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은 그냥 전 좀 소비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식품기업들이 관리를 잘 해줄 테니까 좀 믿고 그냥 우리는 즐기는 입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제가 바라는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수 과장께 드릴게요. 네, 사실은 참 지금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 식품에 대해서 영양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고 위생적인 쪽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지금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실 참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첨가물을 지정해가지고 첨가물 공전에 602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들은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도 문제가 없게끔 사실 저희가 관리를 2중, 3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MSG에 대한 불신감은 뭐 정부, 언론, 기업, 그리고 자연적인 건 좋고 인공적인 건 나쁘다는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자리는 MSG가 좋고 나쁘다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쩌록 MSG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판단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